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. 잘 푸는 출제 시그널 시즌 2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. 제가 올해 모의고사를 생윤윤사 다 30회분 정도 제작을 했죠. 그래서 이거 언제 다 풀지? 지금 시즌에는요. 첫 번째, 일단 강좌 관련해서 잘 푸는 출제 시그널 시즌 2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강좌는요. 생윤은 잘 노는 기출의 고난도 베스트 5 단원에서 나는 이 정도 들어야겠다. 잘잘잘에서도 그거 선별해서 들으세요. 근데 나는 하나를 좀 깔끔히 듣고 싶다라는 분들은요, 잘잘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서 잘 푸는 출제 시그널 시즌 2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, 윤사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잘잘잘 완벽 정리를 보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잘 푸는 출제 시그널 시즌 2를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잘 푸는 출제 시그널 시즌 2는 생윤 윤사 똑같이 12회입니다. 12회고 이 모의고사는 파이널 체크포인트랑 같이 묶여서 가요.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올해 수능 특강, 수능 완성, 제시문 다 분석해 드릴 텐데, 그 분석과 더불어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서 당연히 채점도 해봐야 되고, 그리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, 원래는.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해설지 참고하시고, 강의를 들으면 강의 때 제가 지금까지 던졌던 선지들 계속 또 던질 겁니다. 던질 거야. 던지고 싶은 사상가 롤스. 생윤 진짜 롤스가 최악이죠 지금. 근데 결국 그랬잖아요. 결국 고난도는 롤스다. 롤스의 분배, 롤스의 시민불복종. 누가 막 나한테 와서 롤스 시불이 뭡니까? 욕하지 마시고 롤스의 시민불복종. 중요한 개념이죠. 윤리와 사상은 계속 서양 윤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, 구평 때도 적중 됐듯이 칸트가 얘기했던 영구평화의 개념, 칸트의 예술과 관련된 거 생소했지만 강의 때 계속 던져드렸죠. 그 다음에 롤스와 관련된 분배 파트도 그렇고, 롤스의 시민불복종 개념에서 시민불복종은 위협의 개념이 아니다. 윤리와 사상에서도 맹자의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잘잘잘 첫 시간 때 이미 강조했던 부분이고,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는 결이 다르다고 항상 강조시켜드리면서 올해 체크해야 할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이야기했듯이요. 제가 이야기하고 느낌이 오는 사상가들은 잘 들으셨다가, 맨날 뭐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서 김준일 선생님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깔끔하게 만점 받을 수 있을까까지만 저는 고민하고 가르칩니다. 교과서 검정했듯이.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다뤄드리면서 갈 테니까 모의고사 한 문제 한 문제 시간 재놓고 잘 푸셔야 되는데, 집에서 푸시는 분들은요, 28분 동안 꼭 푸세요. 수능 현장에서 3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 25분 동안 풀고 5분 마킹한다? 답지 마킹 5분 동안 걸리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정리해드리면, 첫 번째, 강좌 마지막 활용하실 때는 잘잘잘 완벽 정리를 잘 활용하시고, 부족하면 잘 노는 기출 생윤 정도는 활용하셔라.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로 연계 교재 자료 분석하는 거 같이 가져가시고,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고, 강의 듣기 바쁘면 앞부분이라도 들어와서 등급컷 제시하고 고난도 문제 제시하는 파트라도 들으시고,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제가 던지는 선제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적어놓고 마무리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 12월 3일 날 수능 끝나고 4교시 생윤 윤사 깔끔하게 본 다음에 등급컷 몇 점이야? 신경 쓰지 말자니까. 딱 그다음 깔끔하게 만점이다. 그렇게 대비시켜 드릴 수 있는 모의고사 12회입니다. 생윤 12회, 윤사 12회 만드는데 여러분들 1년 걸립니다. 1년 동안 투자해서 검토하고 만든 모의고사이니까 소중하게 풀어보시고 꼭 수능의 그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캐스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. 이 캐스트 이후에는 수능 직전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마지막 캐스트가 될수 있겠네요. 커리 관련해서는 마지막 캐스트라 저도 아쉽고 약간 마음이 이때 되면 좀 그래요. 이제 여러분들 떠나는구나. 그렇지만 그 떠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. 항상 이 목걸이 아시죠? 저희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 마무리 시켜드리겠습니다. 저는 잘 푸는 출제 시그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사랑합니다.